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AHA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Massive iceberg in Canada가 되겠습니다. 캐나다가 이제 물론 약간 좀 추운 북쪽에 있지만 캐나다에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빙산 그 빙하 덩어리가 이제 왔다는 거죠. 바로 사진 속에 이곳인데요. 정말 약간 굉장히 사실은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있네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An iceberg is a large piece of free-floating ice that has broken off from a glacier. 자, 그렇죠. 큰 빙하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큰 조각이 되는데요. 떠다니는 거죠, 이렇게 유빙처럼. 그래서 glacier에서 떨어져서 나온 떠다니는 큰 조각의 얼음 덩어리를 우리가 iceberg라고 얘기를 하죠. Normally, they are found in extremely cold regions. 그렇죠. 대개는 이러한 빙하, 빙산 조각들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추운 지방, 그것도 극도로 추운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day라는 거는 icebergs가 되겠죠. However, people can now see a massive iceberg floating off the coast of the Canadian town of Fairland, Newfoundland. 자, 뉴파운랜드의 페어랜드 마을에 캐나다 지방인데요. 그 연안에서 해안가에서 어마어마한 그냥 big이 아니라 massive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아주 육중한 그러한 빙산이 바로 해안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It has become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디 극지방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아이스버그가 떡하니 해변가에 있으니 아주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된 것이죠. Fairland Mayor Adrian Kavanaugh said, "It's a huge iceberg and it's in so close that people can get a good photograph of it." I'm sorry. It's the biggest one I've ever seen around here. 자, 엄청난 그 아이스버그이고요.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사진도 딱 찍으면 바로 이 사진이 잘 잡기가 좋은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처에서 본 것 중에 아마 여기에선 좀 작은 사이즈 아이스버그 같은 건 좀 볼 수 있는 고 정도의 지방인 것 같은데 이 근처에서 본 중에는 the biggest one, 최고로 큰 사이즈의 빙산입니다. 라고 이 지역의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냥 나가봤더니 빙산이 우리 집 근처에 와 있다. 그러면 너무 놀랐겠죠, 정말. 자, 우리 한번 단어 배열 해볼까요? 보통 그들은 극히 추운 지방에서 그것들은 의미 되겠죠? Normally they are found 수동태로 됐습니다. 극도로 추운 지방들, extremely cold regions가 되겠네요. 그것은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It has become a popular 인기 있는 우리가 이제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죠. Tourist attraction. 자, 두 번째 볼까요? The iceberg is floating. 떠다닌다라는 거죠, 이렇게 빙산이. A man is looking at a photograph of someone. 자, 누군가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 everyone.